자, 다음 뉴스입니다.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오는 23일과 24일 일제히 이사회를 열고 다음 달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 안건을 확정한다면서요?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으로 총수부재 상황인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들은 23일과 24일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삼성생명을 비롯한 금융계열사들은 23일, 삼성전자를 포함한 나머지 주요 계열사들은 24일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삼성계열사들은 3월 마지막 주 금요일인 3월 24일 정기주총을 열 것으로 전망됩니다.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증권 등 삼성계열사 4곳은 이번 이사회에서 상근감사위원 제도를 폐지하는 안건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주총에서 상근감사 제도가 폐지되면 감사위원회는 순수 사외이사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카드, 호텔신라 등 대표이사 사장의 임기가 만료된 4개사는 이사회에서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 남민수 삼성화재 사장,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등을 등기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4명의 사장은 지난달 27일 임기가 끝났습니다. 올해 삼성전자 주총에서는 이재용 부회장 구속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주주들은 이 부회장 구속에 대한 삼성 측의 입장과 향후 경영 방향에 대해 질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지주회사 전환에 대한 경과 보고도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